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리미트 제작부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8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리미트는 아동 연쇄 유괴 사건의 피해자 엄마의 대역을 맡은 형사 소은이 사건을 해결하던 중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된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2022년 한국형 범죄 스릴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영화 리미트는 개봉 전부터 이정현, 문정희, 진서연 이 세 배우와 박명훈, 최덕문, 박경애까지 정말 충무로 대세 배우분들이 함께한다는 소식만으로도 뜨거운 화제를 모았죠. 여기에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영화 스파이를 통해서 2013년 극장가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이승준 감독의 새로운 작품으로 올해 최고의 범죄 스릴러를 예고하면서 화제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고 계셨던 이 영화 리미트의 주역 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서 이정현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문정희 씨, 그리고 진서연 씨, 박명훈 씨, 최동근 씨, 박경희 씨, 그리고 이승준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고 계십니다. 리미트의 주역 분들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리미트를 통해서 리미트를 처음 인사드리는 공식 석상입니다. 네. 이정현 씨,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미트에서 소은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정희 씨. 안녕하세요. 리미트에서 혜진 역을 맡은 문정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미트에서 연주 역을 맡은 진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리미트에서 준용 역을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동문 씨. 성찬 역을 맡은 최동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경혜 씨. 네, 안녕하세요. 명선 역으로 인사드리는 박경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준 감독님. 네, 마이크가 혹시? 아, 네, 지금 네. 나오네요. 네, 그 리미트 그 연출을 맡은 이승준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공식 속상에 정말 오랜만이시죠?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많이 떨리고요. 지금 긴장도 되고. 사실 스파이 전작 했을 네. 때랑 지금 텀이 조금 있어가지고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약간 긴장도 되시고 떨리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또 굉장히 설레임으로 다가도 옵니다. 자, 리미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리미트, 사상 최악의 아동 연쇄 유괴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타깃 스위치라는 아주 신선한 소재와 그리고 범죄 스릴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영화입니다. 자, 과연 극장가를 뒤흔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일지 영화 리미트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의 시작부터 좀 되돌아가 봐야겠죠.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섯 분의 배우분들만 봐도 꽉 찬 에너지, 시너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정현 씨. 아, 저는 일본에 너무 유명한 원작 소설이 있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스릴러 영화는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항상 이런 스릴러, 뭐 경찰, 뭐 범죄물, 범죄 스릴러 하면은 항상 이렇게 남자 배우들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너무나 저도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근데 뭔가 여자 배우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거가 굉장히 조금 새로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서 여자 경찰로 나오는데 이렇게 생강처럼 이렇게 멋있는 경찰이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좀 현실적인 가정주부면서 이제 투 잡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현실감 있는 거를 설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현실감이 넘치는 생활형. 네네. 네. 경찰 역할이기 때문에 더 끌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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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문정희 씨. 아, 저 일단 너무 빨랐고요. 네, 너무 빠르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전개 자체가. 전개가 너무 빨라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빨리 시작했는데 벌써 끝이라고? 라고 느끼실 팝콘을 못 먹었는데 아직 못 먹었는데 내가 사갖고 들어왔는데 아직 팝콘을 이제 먹으려고 그랬는데 끝났어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 시나리오에 매료돼서 저도 너무 빨리 읽었고요. 원작도 너무 훌륭했지만 그게 그 뭐 모성애라 그러죠. 그쵸. 네, 저희가 사실 조금 다른 스릴러하고는 다른 어떤 점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의 입장과 명분이 있는 엄마로서 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사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빠르거든요. 빠른 전개에 또 모성애까지.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또 저도 이런 비슷한 역을 또 한 적도 있었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인물이어서 인간적이고 네 그래서 끌려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정희 씨가 말씀하시는데 막 끌려 들어가요. 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진서연 씨. 제가 리미트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대본이 너무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범죄 스릴러가 대부분 남자 배우들의 이야기들로 구성된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여자 3명이 메인을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전개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들이 나와서 뭐 밋밋하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은 전혀 그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전개도 빠르고 사실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게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된 연결고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몰입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중심의 그 서사에 굉장히 빠른 전개. 네네. 예, 좋습니다. 게다가 아주 강력하고 강력하고 다 가졌군요. 다 가졌어요. 네네. 강력한데 필요 없을 정도로. 옆에 계십니다. 왜냐면 박명훈 씨가 또 이번에 엄청난 변신을 시도했기 때문에 선택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모든 배우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작품을 고르는 제일 주된 기준은 그 시나리오 같아요. 그쵸. 우선 그래서 뭐 시나리오가 무조건 엄청 끌렸었고 그리고 또 같이 호흡을 맞춘 우리 배우분들 뭐 이정현 씨, 문정희 씨, 진서연 씨, 최동문 씨, 박경혜 씨 또 감독님 이렇게 이 멤버들이 너무 한 번쯤 이렇게 작품을 해보고 싶었던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어서 그것도 참 한 몫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문정희 씨랑 우리 진서연 씨가 말했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빠릅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본의 힘과 우리 함께하는 배우분들. 아,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최동문 씨.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저를 선택한 거죠, 감독님이. 성찬역에. 그리고 읽다가 아, 유괴사건이군. 아. 이런다고? 아 이렇게 바뀐다고? 아 이렇게 끝난다고? 오 대단한데? 감독님 할게요. 잠깐만요 최동훈 씨. 네.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제작 보고회라는 걸 읽고 그 너튜브의 리액션 영상인 줄 알고. 아니에요. 예. 정말 그렇게 읽었어요. 대본 읽는 리액션 영상인 줄 알았어요. 예. 정말 그렇게 읽어가지고 뭐 선택하고 뭐 이렇게 자식이 아니라 아 이거 무조건 참여하고 싶다 감독님한테 아 시켜서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근데 정말 뭐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반전에 반전이 있는 관계로 아무튼 전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선택을 받았을 때 또 우리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최동문 씨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박경희 씨. 저도 덕문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고? 라는 생각을 계속 보고 하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최동문 씨가 지금 너무 이렇다고? 리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라고? 박경혜 씨는 어떻게 보신 겁니까? 이렇다고? 이렇다고? 이렇게 정말 봤던 것 같습니다. 놀라면서
네. 그래서 그런 반전을 거듭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저는 또 사실 명선이라는 캐릭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배우분들의 마음이 다 통한 것 같아요. 대본의 힘,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분들, 그리고 반전의 반전. 예, 그 전개 굉장히 끌리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전작의 유쾌한 매력으로 예, 극장가를 사로잡았던 스파이와는 다르게 범죄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에 이번에 도전을 하셨는데, 아동 유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사실 스파이를 끝내고 사실 장르를 조금 한번 새롭게 한번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열망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이는 상당히 유쾌하고 그리고 리미트는 상당히 지금 조금 범죄 스릴러잖아요. 그래서 장르를 한번 바꿔보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는데, 사실 해외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저도 이제 끌렸고 충분히 한국 영화로 만들어져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고, 충분히 한국적인 어떤 소재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지역적인 부분들, 범죄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래서 각색을 조금 오래 했고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배우분들이 시나리오 보셨을 때는 이거는 한국 영화 그냥 시나리오인 것 같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었고, 뭐 사실 리미트는 지금 뭐 이정현 배우님을 필두로 해서 옆에 계셨던 우리 모든 배우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완성이 안 됐었을 겁니다. 너무 지금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모든 공을 우리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께 돌리고 있는 이승준 감독님입니다. 자, 영화 리미트, 아동 유괴 사건을 바라보는 굉장히 시의적이고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올해 꼭 봐야 할 영화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렇다면 그 현장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봐야겠죠. 사건의 현장 코멘터리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코멘터리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전 너무 놀란 게 이곳이 극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무대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이 객석에서 지금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막 진중하게 보다가 박수를 치면서 웃다가 막 감동받으셨다가 이 무대를 보는 재미가 지금 쏠쏠했어요. 진소연 씨는 지금 살짝 눈물 맺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못 만나는 배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 본신에 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김서연 씨 8월 17일입니다. 네, 그날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멘터리 영상을 보고 나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배우분들의 열연은 물론이고 훈훈했던 현장까지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사건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단서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 타깃, 극한 추격의 시작입니다. 자, 영화는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이 타겟이 된 후에 사건의 피해자가 두 명으로 전환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형 범죄 스릴러에서 흔하지 않은 신선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더욱더 극강의 긴장감을 선사하겠죠. 우리 이정현 씨께 먼저 여쭐게요. 색다른 범죄 스릴러라고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로 어떤 영화인지 매력 포인트를 좀 넣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 이게 스포가 되게 많아요. 스포. 그래서 예. 감독님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막아죠. 8월 17일 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예. 아, 이제 조금만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단 그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되는 범죄 스릴러가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경찰로 나오긴 하지만 제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좀 약간 현실성 있는 그런 가정주부면서 경찰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일반 가정주부님들이 영화를 보시면
일단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약간 좀 생활력 강한 그런 연기도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아이가 유괴가 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다 되게 연기파 배우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연기하면서 굉장히 그 리얼함에 빠져들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색다른 범죄 스릴러?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색다른 범죄 네. 스릴러의 탄생이면서 약간 공감형 네네. 범죄 스릴러의 탄생이기도 하네요. 네. 예, 생활 밀착형 예, 배우분들이 역할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진서연 씨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화가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연주가 그 촘촘한 사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시작이죠. 네네. 예. 아이를 잃은 피해자로 이제 극심한 고통을 표현해 내셔야 했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실제로 제가 아이도 있고 그래서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진짜의 그 감정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촬영하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대본에 없는 액션과 리액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문정희 선배님이 저한테 찾아오는 신이 있었는데, 대본에는 그냥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신인데 선배님 비주얼을 제가 그날 처음 뵀어요. 그래서 제가 대사하는 중간에 정말 그냥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지금 뒤에 있는 이 비주얼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지도 못한 저의 리액션들이 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몰입한 문정희 씨의 모습 자체가 압도적이었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리액션이 네. 이게 시너지죠. 예. 그래서 그때 울은 거예요? 네, 무서워서 울었어요. 아, 저 서로가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이. 예. 울려고 설정한 게 아니고 예.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정희 씨가 무서워서 울었다는 거 오늘 새롭게 밝혀지면서 감독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더블 타깃이라는 설정이 신선한 만큼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또 고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시나리오의 어떤 속도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한신 한신을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약간 좀 설명적인 부분들, 막 군더더기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빼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한신이 너무 농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객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너무 빠르게 하면 또 그냥 훅 지나가 버릴까 봐 또 걱정도 많이 됐고, 사실 더블 타겟에 대한 설정은 일단 원작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설정이었고요. 그래서 그 원작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한국적인 각색을 최대한 조금 했었는데, 더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스포일러가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계속 이제 코멘터리 영상에서도 배우분들도 계속 반전의 반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반전이 반감이 되지 않게 저희가 오늘 적당하게 예, 수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씨는 아까 영상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장르적인 쾌감은 물론이고 사회를 향한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점에 좀 끌리셨나 봐요. 네, 이게 사회에 대한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저는 제일 끌렸던 거는 그 모성애 같아요. 네, 모성애가 정말 저를 이 영화를 하면서 저도 시나리오 보면서도 저도 훌쩍거렸던 생각도 나고, 네, 그랬습니다. 아, 시나리오 보면서 이제 훌쩍거렸던 박명훈 씨. 예. 저도 문정희 씨가 무서워서. 네. 아, 문정희 씨는 이번에 역대급 변신인 것 같아요. 예,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박경희 씨는 처음 명선이라는 캐릭터로 시작을 해서 소원의 마음, 즉 이정현 씨가 맡았던 그 역할 소원의 마음으로 끝을 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나리오 볼 때 저 명선 역이니까 네. 이제 명선 역의 그걸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소원 역의, 저는 자녀가 아직 없지만 되게 이렇게 조카 생각이 나면서 소은이 어떤 선택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소은을 따라가면서 그걸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시게 되는 관객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에 따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경혜 씨 얘기를 들으니까. 자, 영화 리미트, 인간의 아주 복잡한 감정을 이용한 극한의 상황까지 끌어올리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바로 리미트리스 한계 없는 반전입니다. 최동문 씨, 깜짝 놀랐다
라고 이제 조금 전에 정말 리얼한 리액션을 보여주셨었는데 네. 그게 영상 밖으로까지 저희가 다 느껴졌거든요.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뭡니까? 스포가 안 되는? 네. 야 이게 되게 힘든데 저희가 반전의 반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시작해서 딱 보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뭘 예상할 거예요. 예상하는 게 있죠. 아 그렇지 납치 됐어. 잡힐 거야. 이렇게 간다고? 분명히 이 표정을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관객분들이 자기의 어떤 예상을 하더라도 그 예상은 100% 빗나갈 겁니다. 아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하실 일 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쉬셔도 됩니다. 네. 무엇을 예상하던 기대하던 빗나간다. 다 빗나갈 겁니다. 아 마지막의 표정은 어떻게 됩니까? 헉!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헉으로 끝나는 작품 리미트입니다. 어우 문정희 씨, 영화 리미트는 다른 범죄 스릴러 영화와는 차별화된 지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범죄 스릴러와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 빌런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 있고 뭐 어떤 이유로 아이가 납치가 됐으니까 막 찾으려고 하는 형사 측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과 그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명분이 다 있어요. 명분이. 그 명분이 되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그게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굉장히 짧은 막 훅 지나가는 그 사이에 저는 느끼실 수 있으면 저는 이 영화가 성공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명분이 아까 말씀하신 모성애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입혀서 너무나 강력하게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어도 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저에게는 느껴졌는데 관객분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네. 사실 명분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배우분들의 연기가 또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영화 속에 또 이 배우분들이 이끌어낼 그 폭발적인 감정, 감성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제로 이정현 씨는 액션에 대한 열정도 엄청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번 작품을 위해서 그 액션 트레이닝 과정도 거치고 실제로 영화 속의 모든 예, 그 장면 연기를 네. 다 액션 연기를 직접 하셨다고요? 네, 그 예, 직접 다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 좀 약간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막 산에서 막 구르고 막 이러는 것도 나오거든요. 거의 다 제가 다 직접 했습니다. 아, 네. 이 또 액션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보니까 카체이싱부터 뭐 달리고 맨몸 액션에 다양한 액션을 선보이는 작품인데 액션 씬을 연출하실 때 가장 주안점을 두신 부분. 네, 사실 뭐 전작하고 다들 계속 또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 뭐 스파이는 사실 액션의 어떤 스케일에 조금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촬영을 했다 그러면 사실 리미트는 캐릭터 중심의 좀 영화예요. 그래서 사전 준비 기획 단계 때부터 캐스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 배우분들을 다 모으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액션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스케일 뭐 이런 것보다는 배우들의 어떤 감정 그리고 표정 그런 것들을 촬영감독님과 같이 이야기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하고 이 배우들의 어떤 연기적인 어떤 찰나의 순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폭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순간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캐치하고 포착하는 게 사실 이번 액션의 주안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기에 계신 배우분들의 시너지 모두 다 기대가 되실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파워풀 압도적인 시너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명훈 씨께 가장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작기나 그 예고편을 통해서 정말 심상치 않은 아우라를 우리가 이미 만나봤는데 특히 감독님께서 기생충에서 보았던 박명훈 배우의 또 다른 색깔을 예
기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특별한 요청이 있었나요? 이번 역할을 위해서? 뭐 특별한 감독님께서 뭐 이렇게 특별한 요청은 없으셨고요. 그 기생충 때는 제가 거의 민머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은 머리 수출 좀 많이 해보자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 그게 저도 머리 수출 많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만족해요? 네,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 그건 아니고 어쨌든 약간 변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외적인 그런 도구들도 굉장히 배우들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런 헤어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감독님이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그런 저런 머리를 하고 예 네, 그렇게 진짜 압도적이에요. 네, 이번에 저런, 예. 저런 머리를 하고 헤어스타일부터 네네. 눈빛까지 예. 박명수 굉장히 압도적인 이번에 역할로 예 분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박경혜 씨랑 닮았네요. 마치 남매처럼 왜냐면 그 다음 질문이 눈이 둘 다 크군요. 다음 네. 질문이 박경혜 씨께 드릴 질문이었거든요. 존재감 뿜뿜하면 정말 명선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금 두 분이 우리 기자님들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닮은 예 그리고 특히 박경혜 씨는 지금 시선으로는 박명훈 씨를 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막내셨잖아요 박경혜 씨 네네. 리딩 때부터 굉장히 설레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제가 사실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리딩장에 가서 선배님들을 뵈니까 아 제가 이렇게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 감독님과 함께 작품할 수 있구나라는 게 약간 현실감이 오면서 너무 떨리면서 긴장되면서 설레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까지 쫙 와가지고 여기서 딱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음이 참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 지금 경혜 씨가 약간은 상기대, 네 그런 목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었는지가 진짜 그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로. 네, 자 문정희 씨, 문정희 씨는 아까 그 코멘터리 영상에서 우리 삼총사, 우리 팀 정말 너무 좋은 배우들이라고 정말 찐 마음 속에 그 찐 마음이 났던 예, 그 영상을 이제 저희가 함께 봤는데 최악의 빌런 탄생했다. 그리고 그 빌런의 리더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아, 저희 빌런 팀이요? 네, 빌런 팀. 그 팀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전부가 팀이고 여기 이정현 씨와 우리 진서연 씨랑 네 같이 뭔가 연기를 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 호흡이 되게 잘 맞아서 저는 이렇게 팀도 너무 좋았거든요. 셋이 네네. 되네요. 근데 또 저기는 다른 관계로 엮여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 저희는 팀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뭉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밀이 있군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끼리 같이 있으면 그냥 정말 손발이 쫙쫙 맞았다고 할까요? 그 박명훈 씨와 박경혜 씨는요 아이디어 뱅크예요. 아이디어 뱅크다. 정말 이거 하면 어때요, 감독님? 그러면 감독님,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걸 해보고 실현된 게 너무 많았어요. 그죠, 감독님? 진짜 아이디어들이 맞습니다. 너무 네. 좋으셨고. 또 저도 그래서 되려 받았던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 두 분들이 꽁짝꽁짝 막 이렇게 하다면서 뭔가 이 저희들끼리 아 이게 막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막 나오고 싶은데 그런 신들을 보시면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서 저걸 도모할 수밖에 없었나. 저는 그걸 전달이 되면 저는 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감독님? 예. 네. 아마 그 비주얼부터가 사실 박명훈 배우님하고 박경혜 배우님이 뭘 해도 되는 비주얼이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또 비주얼에 또 힘을 얻어서 또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내셨고 자 문정희 씨가 이쪽 케미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쪽 케미는 비밀이다라고 예, 더 궁금증을 심어주셨고 진서연 씨께도 여쭐게요. 이번에 이정현 씨와 그 문정희 씨랑 처음 연기를 해보셨죠? 네네. 어떠셨나요? 제가 워낙 팬이었어요. 정현 언니도 그렇고 문정희 선배님도 그렇고 다 너무 만나 뵙고 싶었던 배우분들이어서 케미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정말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리액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보고 싶은 영화예요. 아,
진서연 씨도 보고 싶은 네. 영화입니다. 궁금해요. 네, 이정현 씨. 지금 사실 다양한 작품을 필모를 갖고 계시고 멋진 네. 연기를 그동안 보여주셨었는데 이번 작품에 특히 네. 더 애정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캐릭터를 처음 잡았을 때요. 제가 이제 보통 범죄 스릴러 하면 형사와 빌런이 나오는데 경찰이었고 또 이렇게 여성 경찰이었는데 이제 멋진 여성 경찰들이 많지만 저는 약간 좀 허당해 정말 우연히 경찰 공무원 시험 턱걸이로 붙어서 그냥 어쩌다가 경찰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그 남편을 잃거든요. 그 얘기가 영화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혼자 싱글맘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투잡에 빠져드는 설정을 해서 약간 막 이렇게 뭐 다단계? 경찰인데? 약간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약간 생활력 있게 보이는 경찰이 허당이고 약간 좀 엉터리인 그런 경찰, 여자 경찰 공무원이 이제 갑자기 자기 애기가 납치가 되면서 이제 180도 반전을 하거든요. 휘몰아치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뭐 경찰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모성애 같은 모성애가 약간 분발하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 전개가 갔는데 또 워낙에 이 빌런 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예. 예, 저도 이제 현장 가면은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작품에 더 애정이 간다. 네네. 아 좋습니다. 지금 예 감독님. 사실 그 이정현 배우하고 첫 촬영했을 때도 저 네.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때는 또 사실 이제 엄마가 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기억이 좀 많이 났던 게 사실 아들하고 물론 오늘 일단 아역 배우분들은 안 왔죠. 안 왔지만 처음부터 약간 비주얼 자체가 되게 이미 엄마가 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처음에 딱 들면서 정현 씨가 딱 잡고 쭉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네, 일부러 분장도 이렇게 좀 주부님들 피부과 자주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미도 없죠. 많이 생기고 점 같은 것도 좀 많이 그려넣고요. 약간 최대한 좀 안 꾸미고 최대한 피부 톤도 어둡게 하고 그 소원의 예. 생활에 맞춰서 예. 예. 그렇게 준비를 맞아요. 예. 이미 소원이 되어 있었던 예. 이정현 씨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현장에 분위기 메이커가 있다고 들었어요. 최동문 씨. 네. 맞습니까? 그 현장에 가면 최동문 씨가 있는 현장 분위기는 항상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요. 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설마 춤을 추실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 모니터실에 이렇게 있다가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딱 들어올 때 많이 배웁니다. 이런 명연기를 늘 언제나 들어올 때 들으셨군요. 네. 여기 다 들으셨군요. 예. 기분도 좋고. 예. 근데 이제 감독님이 한 번 더 가시죠. 그러면 또 한 번 볼 수 있네요. 뭐 이런. 예. 감독님, 최동문 씨와는 평생 함께 하셔야겠어요. 아, 네, 너무 지금도 뭐 사석에서도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기도 하고요. 예, 네,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 아, 정말 우리 그 배우분들이 200%의 연기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다 최동문 씨 덕분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영화 리미트 빈틈없는 열연과 그리고 완벽한 시너지. 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전화기를 지금 저한테 온 건가요 전화가? 제가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박경림 씨죠? 리미트 4에 보고 계시는 예. 10분 내로 지금 무대 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반전 매력을 선보인 배우를 찾으세요. 반전 매력 제한 시간 내에 찾지 못하면 박경림 씨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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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문 씨 혹시 이분 칭찬해드렸어요?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분 지금 여러분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10분 내로 제가 반전 매력의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제가 지금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제가 위험에 빠지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이 중에 반전 매력을 무조건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신문에 앞서서 우리 여섯 분 신문에 앞서서 힌트가 될 만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리미트 프로파일 영상 만나보시죠. 와, 리미트 프로파일 영상 보고 오셨는데 영상을 보니까 지금 더 헷갈려요.
다 반전 매력이에요. 제가 촌철살인으로 매 눈으로 색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 이정현 씨. 네.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정말 강렬한 연기 변신을 리미트를 통해서 펼치셨는데 최근 또 좋은 소식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4월에 예, 네. 출산을 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 사실 리미트 촬영 전에는 아이가 없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아이 엄마로서 네. 좀 이 작품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린 조카들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항상 내가 아기가 생기면은 이런 기분이 들겠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실제로 낳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미트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곧 이제 뭐 제작 발표회랑 개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아기 보다가 가끔 상상을 하거든요. 예? 진짜 내 아기가 유괴되면 어떡하지 하면은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상상도. 예, 진짜. 예, 이 국중의 소원처럼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예, 정말 확 돌 수도 있겠구나. 이건 네. 뭐 상상하는 네. 것조차도 예. 네네 그래서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소원과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전 매력을 선보여 주실 예정이고 두 번째 용의자 문정희 씨. 제가 기억하는 문정희 씨는 정말 이렇게 항상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예고편 보시고 나서 문정희 씨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혜진이 낮에는 따뜻한 보건교사고요. 밤에는 극악무도한 성격의 반전 인물로 나옵니다. 반전, 그 작품 안에서도 반전을 연기해야 됐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은 없었나요? 전 그닥 반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저 여자도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혜진?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다른 어떤 누군가를 지켜야 했거든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간 눈빛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처음에는 보건교사님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눈빛이 약간 밤의 혜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 못한다. 세 번째 용의자 진서연 씨가 봅니다. 네. 반전미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또 진서연 씨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독전에서 강렬함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죠. 이번엔 아이를 찾아야만 하는 엄마 연주 역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독전 캐릭터와 또 반전되는 그런 색깔을 가졌죠. 여기서요? 예, 이번 연주는. 어떤 점에 가장 중점적으로 연주를 표현했나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스포여가지고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연주가 연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네, 다들 명분이 있어요. 연주도 어쩔 수 없었다? 네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으면 그러면 됩니까? 자, 좋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독전과는 또 굉장히 다르다. 네네, 다른 느낌이에요. 진서연 씨가 만들 반전 기대되네요. 네. 지금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그 마음이 또 확 간다. 네.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이런 생각이 또. 예. 자 다음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준용역의 박명훈 씨. 네 번째 용의자인데요. 기생충을 뛰어넘는 강렬한 존재감을 예, 뽐내고 계세요. 지금 뭐 짧은 영상만으로도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나올 때마다 지금 세 분이 막 박수를 치면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셔도 매력적입니까? 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굉장한 가발입니다. 제 머리 같은데요. 네, 가발입니다. 가발이고 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진짜 매력 장인이고 사실 저 모습을 보면 약간 조커가 연상되기도 하는 눈이라든지 네네. 스타일이 네. 그 하비에르 바르뎀 네. 맞아요. 네. 그 느낌도 있죠. 네. 워낙에 유명하죠. 예. 네.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현장에 네. 딱 저러고 박명호 씨가 저 모습으로 오면 네. 그래서 네. 아 역시 아카데미를 다녀온 배우는 틀리구나 그런 느낌으로. 네. 저는 이제 최동문 선배님이 이렇게 현장에 그런 이렇게 딱 길을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이었으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얼굴로 재밌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그러면 이제 분장을 다 하고 네, 네. 딱 이제 본인 모습으로 딱 분장을 네. 마친 다음에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신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뭐론 그런 것도 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슛 들어가면은 그쵸. 당연히 진지한 모습으로 하고 했었죠. 장르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범죄 스릴러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 또 굉장히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 그쵸. 밖에서는 또 네. 웃음을 담당하셨던 그렇습니다. 박명호 씨의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저희 현장에 한번 오셨었나요? 제가 기억이 있어요. 네. 희한하게 기억이 있네요. 자, 이분만큼은 왠지 모르게 또 믿음이 가는 예,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리미트 속의 전대미문 사건의 총책임자 역을 맡은 성찬역의 최동문 씨. 지금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캐릭터들을 이제 소화해내셨는데 이번엔 형사입니다. 예, 형사 캐릭터의 이제 좀 다른 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일단 사건을 수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냉철함이나 프로정신은 당연한 거고요. 플러스 소원을 생각하는 굉장히 허당끼 있는 인간미? 인간미. 예, 이런 걸 좀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정현 씨가 얘기했지만 이제 혼자 애를 키우는 싱글맘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친구는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후배고 그래서 그런 정이 가는 친구인데 아, 저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형사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썼습니다.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인 네. 반전미를 느낄 수 있는 최동문 씨입니다. 마지막 용의자 박경혜 씨입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용의자분들과 함께 또 박경혜 씨의 존재감 정말 만만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 마치 할리퀸 같은 악동의 모습도 예 박경혜 씨를 통해서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부터 의상까지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내셨죠? 제가 이제 상상하는 명선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 의상 분장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현실의 인물로 만들어주셔서 사실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낯선 저의 모습이라서 제가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반전 역할들, 반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 아, 네네. 내가 연출을 했지만 내가 봐도 놀랐다. 평소 모습과 너무 달랐다 하는 배우 누굽니까? 아 힘들긴 하네요. 아 힘들죠. 제가 10분 안에 찾아야 되거든요. 감독님. 10분 거의 다 됐죠. 지금. 거의 다 돼갑니다. 사실 이 용의자는 관객분들에게 찾게끔 저분이 반전이네요. 감독님이 반전이에요. 극장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극장에서 8월 17일 날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 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빠르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놀랐다. 이분 진짜 이번에 반전 기대를 하는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굽니까? 오! 잠깐만, 최동문 씨 지금 누구예요? 저 진서연 씨. 진서연 씨. 이정현 씨, 이정현 씨. 문정희 씨. 박경희 씨 누굽니까? 명훈 선배. 박명훈 씨. 감독님? 전 저기 관객분들입니다. 관객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정현 씨가 두 표로. 그렇죠? 지금 문정희 씨도 아까 두 표였네. 한 표. 이정현 씨가 반전 매력 주자로 뽑혔습니다. 아 예. 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아 근데 영화 보시면 다른 분이 더 반전이 크실 겁니다.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스폰가요? 두 표지만 다 한 표 한 표 한 표를 받으셨기 네네네. 때문에 그리고 가장 반전은 네. 관객 여러분들께로 넘겨보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작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리미트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지금 오늘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혹시 작품에 대해서 네 오른쪽 뒤쪽에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경향 이다원 기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그 사실 이제 아이 유괴라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치. 감독님한테 하나 여쭤볼 건 네. 어떤 점을 좀 중심으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출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재원 씨 굉장히 또 출산 이후에 오랜만에 또 복귀하셨는데 이 영화로 꼭 듣고 싶은 평가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이 연출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감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네네. 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 오늘 뭐 아역 배우분들도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아동 유괴 사건 그리고 실제 어떤 그런 소재들을 좀 찾아보면서 사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안타까웠고 이것도 사실 또 스포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아역들이요. 네. 우리 이제 그 아이들 배우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찾게 되느냐, 못 찾게 되느냐, 살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좋은 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인 소은이 일단 자신의 아이를 계속 찾아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실제 엄마가 된 입장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끝까지 아이를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고 내가 이 범인들 끝까지 잡아내고 해가면서 오는 또 사실 리미트가 어떤 숫자 타이머에 대한 리미트도 사실 있지만 어떤 한계치라는 뜻도 사실 있거든요. 제목에서 보면 그래서 소은이 그 본인의 어떤 엄마라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게 되는데 뒤에는 좀 스포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은 씨하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봤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정희 씨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신가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범죄 스릴러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이게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너무나 잘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후시녹음 할 때 조금씩 현장 편집이나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흡입력이 좋았어요. 전개도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배우 조합이 뛰어나고 색다른 그런 범죄 스릴러 장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네. 이정현 씨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 개인적이요? 물어보신 것 같아요. 뭐 그냥 연기 잘한다고 하면 너무 좋죠. 명불허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신가요? 이정현 아니면 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중앙 쪽 끝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저 이정현, 문정인, 진서연 배우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함께 하시면서 좀 우리 시너지 정말 최고다 싶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진서연 배우님께 독전으로 이제 굉장한 주목 받으시고 영화는 좀 오랜만에 선보이시게 됐는데 좀 그 소감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진서연 씨, 네,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사실 영화는 여러 편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개봉을 안 했고요. 그 독전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선보이는 영화가 리미트인데 독전도 꽤나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이제 개봉하는 리미트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독전 못지않게 굉장히 기대가 커요. 왜냐면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이 몰입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 혼자만 준비한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하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분들의 그 시너지가 제가 찍으면서도 계속 소름이 끼쳤던 적이 많거든요. 약간 비슷한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아 리미트 이거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좋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문정희 씨, 우리 호흡 진짜 너무 좋다 했던, 느꼈던 순간. 저는 그 뭐 서로 이렇게 이정현 씨나 진서연 씨는 만날 일이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만나게 되면 저희는 따로 리허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캐릭터로 가서 부딪혀보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신선함이 너무 좋아서요. 사실은 와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진선 씨 말씀하신 대로 각자 준비했던 캐릭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 불꽃이 훨씬 더 확실하게 튀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감독님 잘 담아주셨을 거라고 또 저희는 믿고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완전히 다 완성본을 못 봐서 근데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진짜 좋았고요. 참 이렇게 조용하지만 되게 따뜻했어요. 이게 뭐 액션 스릴러고 막 이런데 되게 따뜻한 분위기였고 또 저희 분위기 메이커 최동문 선배님 계시지 않습니까? 뭐 많이 배운다고 맨날 그러시고 또 정현 씨하고는 의외에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대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고마운 건 저희 둘이 되게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잘 다치지 않고 큰 뭐 사고 없이 잘 끝난 거가 너무 정현 씨 배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게 고마워서 이런 마음들이 모이니까 되게 따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듣는데도 따뜻하네요. 네. 이정현 씨도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냥 저희 호흡이 다 잘 맞아서 NG가 안 났고요. 뭐 NG가 난다면 뭐 조명이나 소리 그 외에 저희 호흡은 너무 예, 뭐 리허설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척척 맞았던 것 같아요. 이미 다 준비된 네. 배우분들 네.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계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시네플레이의 성찬월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영화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목을 리미트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사실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미트는 어떤 한계 설정 같은 게 있잖아요. 타이머라든지 사실 한계치라는 게 사실 원작에 있었던 내용을 그 쓰기도 했던 거고요. 사실 그 제목이 가장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리미트는 좀 함축적인 의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각색하면서 조금 더 축약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해가면서 뭐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 약간 한계치를 느꼈었고요. 그리고 리미트를 한번 넘어섰죠.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장마도 많이 있었고 코로나도 있던 와중이었는데 다들 본인들의 어떤 한계치를 조금씩 넘어섰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정현 배우분, 저희 문정희, 박명훈, 최동우 저희 배우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설정했던 연기들을 조금 세게 잡고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조금씩 그 연기의 선들을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리미트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었던 기억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리미트는 뭐 그런 의미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가장 제목에 잘 맞게 생각이 돼서 사실 지금 다들 리미트를 넘어서셨던 분들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제목은 리미트지만 우리 관객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리미트를 넘어서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이정현 씨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짧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기자님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산후조리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첫 공식 석상인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막 설레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하거든요. 예, 저희 영화 정말 너무나 열심히 재밌게 잘 찍었으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정희 씨. 네, 오늘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이 본래 한국 영화의 거의 성수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에 조금 큰 영화들도 있지만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매력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입소문 또 좋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서연 씨. 네, 저희 이렇게 찾아와 주신 기자분들,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지금 범죄 스릴러라는 장르 중에도
이렇게 여배우 세 명이서 극을 이끌어가는 영화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보시고 재밌으면 재밌다고 또 더 기사를 많이 좋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경호 씨. 네. 리미트 저희 오늘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기자분들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리미트 8월 17일 개봉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좋은 글 써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영화 리미트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동문 씨. 8월 여름 시장 영화 대전의 마지막 주자 리미트가 리미트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희 씨.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리미트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너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미트는 사실 8월 마지막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촬영할 때도 엄청 더웠었어요. 사실 뜨거운 여름을 여기 배우분들하고 함께 했었고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고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모실게요.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예. 잠시 이동하셨다가 포토타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연기를 하신 T자 존에 서주시면 돼요. 네, 경혜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가주시죠. 네, 정면 왼쪽 중앙 가주시고요. 오른쪽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매 작품마다 멋진 예 변신으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경혜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사상 최악의 아동 연쇄 유괴 사건을 쫓는 강력한 팀장 최동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고요. 작품 속에서는 강력한 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면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너무 멋진 수트룩을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훈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킬 분이죠. 박명훈 씨 모십니다. 네, 이쪽 T자 존에 서주시고요. 정면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너무 멋집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씨는 정말 눈에 큰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눈으로 말하는. 예,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집니다. 박명훈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독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극장가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진서연 씨 모십니다. 네, 진서연 씨 정면 왼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블랙룩으로 카리스마를 선보이고 계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진서연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정말 모든 배우분들이 인정하는 반전 매력을 선보일 문정희 씨 모십니다. 네, 문정희 씨 정면 왼쪽을 봐주시고요. 오늘 누드톤의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으셨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예, 문정희 씨가 어떤
연기를 반전을 선보이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어서 지금까지 선보인 적 없던 강렬한 연기 변신을 선보일 이정현 씨 모십니다. 네. 늘 관객을 놀라게 하는 배우죠. 이정현 씨. 정면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돼서 진짜 모성애를 가지고 소원을 바라보는 이정현 씨의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자, 이정현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문정희 씨와 진서현 씨 모시겠습니다. 세 분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 분 정말 호흡이 정말 좋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왼쪽부터 해주시고요. 왼쪽이요. 정면 왼쪽. 거기.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닮았네요. 정면 아래쪽 세 분. 네. 자, 인사 부위를 해주셨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를, 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네. 우리 박명훈 씨와 최동문 씨, 그리고 박경혜 씨를 모시겠습니다. 최동문 씨가 이쪽으로, 예,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최동문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미트의 주역분들입니다.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면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박경혜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치 화보의 한 장면 같은 지금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이승준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자, 조금만 최동문 씨 쪽으로 한 발만 더 이쪽으로 오셔서, 네, 좋습니다.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파이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승준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자, 그리고 이제 정면을 보시고 제가 리미트를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리미트 파이팅! 이것으로 리미트 제작 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승윤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네, 여러분, 올 여름을 강타할 범죄 스릴러 리미트. 오늘 이 제작국에 와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